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아, 요셉을 만나는데 그 내용이 오늘 42장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과 형들이 만날 때에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게 형들은 좀큰 사람이고 요셉은 대단히 어린 사람이었죠. 알아보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자기들이 죽이려는 대상이니까 뭐 좋은 옷을 입히지도 않을 거고 요셉의 얼굴은 창백했을 거고 겁에 두려워했을 거고 마지막에 요셉을 떠내보내는 그다음에 20년이란 세월 정도가 이제 흘러서 요셉의 위치는 첫째 요셉의 위치가 그 상인들에게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수하들이 있고 그 옷도 찬란했을 것이고 그 분위기 하며 전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간첩이죠? 이렇게 묻죠. 형들은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합니다. 참 이런 대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시몬을 잡아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백을 돌려보내는 백 속에는 또 돈도 그대로 주고 그 두어가지고 백을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간첩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것 같으면 요셉이 짓궂게 형들을 가지고 놀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을 보자마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했지 전에 그래서 화가 나고 속으론 부글부글 해가지고 형들에게 그렇게 짓궂게 물어보고 형들을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그 캐릭터, 요셉의 특성상 뒤에 형들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야,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를 잘 봐주라고 그랬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대답해 버렸습니다. 형님들, 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았습니다. 그래 제가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다 그래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인과응보라 그러나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다 풀어진, 용서해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을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러죠. 자, 그런 거볼때 요셉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한 요셉은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됐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아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는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줄 모르고 가끔 요셉을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래요. 야, 또 베냐민을 볼 때마다, 베냐민아, 네가 형이 있었는데, 형도 너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간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물론 많은 걸 잊었겠죠. 그러나 잊을 수는 없지. 평생 잊을 수 없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그 짐승에게 뜯겼다는, 항상 그 피 묻은 옷자락이 생각이 날 거야. 물론 요셉의 피가 아니지만. 자, 이제 그런 상태 요셉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봤을 때에, 그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은요, 마음만 가면 한 2-3일이나 3-4일 하면은 그 말 타고 그 자기 쫄병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보러. 아버지 보러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야, 아버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없었겠느냐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야곱을 와서 가나안에 묻고 다시 돌아가죠. 마음만 먹었으면은 애굽이 바로 뭐 멀지도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참았겠죠.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꿈, 언젠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참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힘도 있고, 나에게 쫄병도 있고, 바로는 나를 총리하고, 나의 힘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아버지, 내려갑시다. 여기 기근이 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근이 있잖아요, 여기도.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여기에 기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계신데도 기근이 있을 건데, 야, 내가 곡식이라도 보내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때를 기다렸다.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닌가. 그리고 부모를 보러, 아버지를 보러 그 정말 그 한 3-4일 하면은 늦어도 다 갈 수 있는 길을, 뭐 휴가 한 2주 만에 있으면 아버지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때를 기다렸죠. 근데 때가 되매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 그 이야기 생각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보내셨구나. 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형들을 시험하죠. 예. 물론 간첩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요셉은 엄하게, 혹독하게, 당신들 간첩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죠. 히브리 말로, 아, 우리가 옛날에 요셉 때문에 그랬나. 막, 요셉은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사건. 이 사람들이 그 요셉의 그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난 형성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죠.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오가의 오래전인데, 어떤 와이그에 나가는 어떤 오가의 그 주얼리 하는 어떤 그 피라는 장로가 있는데요. 그 주얼리 가게가 문을 열고 얼마 안 됐던,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4일이 주일이었던가? 24일이라면 막 많이 나가죠.
줄인데 문을 안 열어야 되잖아요. 자기 습관으로 하면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뭐 장사도 그냥 생각보다 더 떨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거야. 물론 좀 신비한 이야기죠. 아인슈타인 병원에 데려갔어. 진찰을 해봤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 아무 잘못된 건 못 찾아.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예. 정말 구리지 않은 사람은 떳떳하지. 그러나 그 요셉의 사건은 이 사람들이 평생에 달고 다닐 거야. 아, 내가 이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어. 예. 그 당사자인 요셉이 앞에 앉아있고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시고 이렇게 형들과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뒤에 가족들을 애굽에서 데려오죠. 이제 그 다음 차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앞으로 모세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왕들이 태어나고, 예. 그 왕들 중에 그 다윗의 자손 또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때가 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짐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요셉의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한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꽃값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달콤한 것만 빨아먹으려고 그러고요. 예. 남이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둥실둥실 춤이나 추려고 그러고 그게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좋은데 자기는 그 축복 속에서 고난을 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찾으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축복 중에 축복이냐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뭐 이게 많은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뭐 이거 알기 위해서 그렇게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읽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예.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요셉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보라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들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의 형편이 좋았습니까? 편했습니까? 예. 이분의 인간적인 결론은 십자가의 사형으로 끝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그것을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영광. 그것이 영광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고 다시 재림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시험 없고 고통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그것이 영광이라 생각하잖아. 예. 그 잘못된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 성경 곳곳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당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그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와 노고와 인내와 기도와 희생과 고난 싫어하잖아요. 희생 싫어하잖아요.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약을 싫어하잖아요. 바른 메시지 싫어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해. 그리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천국 만들고 님과 함께 돈과 함께 재물과 함께 명예와 함께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뭘 천국을 바라요? 천국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선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선진들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24살 나이로 가서 순교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동강에 복음이 뿌려지잖아요. 성경이 들어오고 이게 복음의 진수잖아요. 복음의 고귀함이잖아요. 우리는 금 같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깝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된 선입견이 없이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